오늘은 셀프 커트를 해볼 건데요. 아기 컷이 너무 재밌는데 특히 문채원님이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이 너무 예쁘셔서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오늘은 셀프 커트를 해볼 건데요. 참고로 저는 헤어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냥 야매로 하는 거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기꽃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기꽃이 너무 재밌는데 특히 문채원님이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헤어스타일이 너무 예쁘셔서 그 헤어를 한번 야매로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요 헤어스타일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머리를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머리를 높게 묶어줄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게 묶어줄게요. 지금 층이 없는 1.5여가지고 너무 머리가 안 예쁜 거예요. 그렇다고 요즘에 뭔가 밖에 나가기도 조금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자려보려고요. 뭔가 어색해도 괜찮은데? 제가 지금 머리가 중단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요. 빠지는 머리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끈으로 묶어줄게요. 말꼬리 같아. 이렇게 해주고 나서 머리끈 하나로 한 번 더 묶어줍니다. 코선까지 묶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를 잘라주는 건데 이게 층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층을 더 많이 내고 싶으면 더 짧게 자르시면 됩니다. 저는 딱 코선까지 잘라줄게요. 가위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가위는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잘라줄게요. 무서워. 머리끈이 묶인 윗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코선을 잘라줄 거예요. 이만큼이나 잘랐습니다. 꽤 많이 잘랐죠. 근데 끝머리가 거의 상한머리여가지고 이상하게 잘렸잖아요. 여기를 살짝 층을 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선을 이렇게 가위를 세워가지고 층을 내줄게요.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런 숟가위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정리해주시면 좋아요. 이거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머리끈을 잘라줄게요. 풀어줍니다.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층이 생겼어요. 아까는 그냥 똑단발이었잖아요. 이렇게 층이 생겼습니다. 진짜 아까 잘랐던 코선 길이로 층이 생긴 것 같아요. 길이는 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머리를 빗어줍니다. 머리를 그냥 이렇게만 두면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머리를 다듬어 줄 거예요. 먼저 눈이 끝나는 부분에서 쭉 올라가서 머리를 이만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쭉 위로 올리면 머리가 끝나는 부분이 조금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부분은 가장 짧은 부분으로 맞춰서 잘라줄게요. 그리고 가위를 세워서 자연스럽게 층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머리를 반으로 나눠주세요. 나눠주고 여기서 또 반으로 나눠줍니다. 다시 이거를 위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또 머리가 짧은 부분이랑 긴 부분이 있잖아요. 짧은 부분에 맞춰서 또 잘라줄게요. 또 가위를 세워서 잘라줍니다. 잘라졌고 이제 이 뒷머리. 뒷머리를 위로 올려서 손으로 딱 잡으면 또 짧은 부분이랑 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윗부분으로 또 맞춰서 잘라줄게요. 다 잘라줬습니다. 이제 이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반대쪽도. 반으로 나눠서 올린 다음에 손으로 잡아주고 이제 이 짧은 부분에 맞춰서 잘라주기. 또 반을 잡아서 위로 올린 다음에 짧은 부분으로 맞춰서 머리를 또 다듬어 줄게요.
주춤이 많이 생겼죠. 이제 마무리 단계로 앞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정수리 부분에서 쭉 내려온 다음에 뒷부분은 뒤로 넘어가게 해서 핀으로 고정시켜줄게요. 이제 앞부분을 정리해주겠습니다. 일단 가장 앞부분이 길이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길이가 맞죠? 이제 옆머리를 자연스럽게 이어줄 건데 이렇게 보면 지금 너무 부자연스럽죠? 짧고 길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손으로 딱 잡아준 다음에 이 짧은 머리 기준으로 뒷부분을 잘라줄게요. 가위를 세워서 다듬어주고 아까와 다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러면 앞부분은 완성이 됐어요. 옆머리를 자연스럽게 사선 모양으로 잘라줬으면 이제 뒷머리를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핀을 빼고 이렇게 뒷머리를 갖고 오면 짧은 머리와 긴 머리가 있는데 그 짧은 머리 기준으로 다 일자로 잘라주시면 돼요. 커트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잘 떨어지죠? 이제 M자 이마 커버를 해줄 건데요. 지금 제 M자 이마가 엄청 심해요. 그쵸? 여기를 자연스럽게 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채워줄 겁니다. 머리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나서 여기를 가려줄 머리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손으로 가볍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주고 핀으로 고정해줄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주르륵 사선으로 떨어지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톡톡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또 짧은 길이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어때요? 감쪽 같죠? 이렇게 하면 가볍게 M자 커버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제 고데기만 해주면 끝이 납니다. 고데기를 해볼게요. 문채연님 머리는 그냥 안쪽으로만 가볍게 C컬로 말아주시는 머리더라고요. 옆머리만 살짝 옆으로 넘어가게 간단하게 해줄게요. 그냥 안쪽으로만 가볍게 엄청 간단해요. 이렇게 하고 뽕을 넣어주면 됩니다. 고데기로 안쪽으로만 다 말아주고 나서 옆머리만 살짝 넘겨줄게요. 이렇게 고데기까지 해주면 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어떤가요? 저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아까는 축 처지고 층이 없었던 머리였는데 지금은 볼륨감도 살고 머리가 조금 더 스타일리시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매로 커트를 해보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 브이로그 채널 있는 거 아시죠? 미소정의 삶 들어가셔서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